저 노인 나랑 같이 묻어버리면 그만이야. 그런 목숨이라도 부재하고 싶으면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. 알겠어? 회장님, 병원에서 사람들 온대요. 조금만 참으세요. 언니. 회장님. 아니. 자네 날 좀. 당분간은 저기 며느님께서 자주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. 저요? 네. 아무래도 익숙한 분이 도움이 될 거예요. 좋아요. 매일매일 나올 수 있어요, 저. 괜찮겠어, 엄마? 당연하지. 상태가 안 좋아지셨을까 봐 걱정 많이 했는데 정성을 다하셨나 봅니다. 하늘이 도왔어요. 정말요? 다행이에요. 이 재활 치료사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안 돼. 알았어요, 회장님. 회장님 뜻 뭔지 잘 압니다. 며느님이 좀 더 애써 주셔야겠습니다. 네, 저 잘할 수 있어요. 뭐든 열심히 할게요. 자, 한 번만 더요. 자, 발가락부터 발꿈치 힘준다는 느낌으로. 거봐요. 연습하니까 되잖아요. 어제보다 훨씬 잘하세요.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. 고마워. 저는요, 여기 이렇게 와서 회장님 매일매일 좋아지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. 미안해. 옛날에 내가 자네 힘들게 해서. 그런 말씀 마세요. 저 기억도 안 나요. 착한 사람. 회장님 이렇게 깨어나신 거 알면 우진이랑 의주, 수정이랑 하민이 다 너무 좋아할 거예요. 제가 그때까지 회장님 지켜드릴게요. 조금만 힘내세요.